2014년 한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영성 어, 재직 영성 세미나의 우리 강사님이셨던 우리 임철 목사님께서 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특별히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어,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교회의 특징이 이 목사님부터 이 성도님들이 다 인사를 잘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시면서 많은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제 앞으로 인사를 잘하시겠다는 의미로 우리 오늘 말씀에 있는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으로 같이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미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저도 잠시 유학 중에 둘째를 나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여러 교회들을 탐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 교회에 가도 이렇게 참 냉랭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어, 정말 어떻게 내 교회 같고 그렇게 푸근하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그런 교회가 있는데 혹시 그 본당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오며 가며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앞뒤 분도 처음 오셨네요. 어떻게 처음 온지 알았을까요? 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들어가서도 어,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이러는 분이 하나도 없으시고 제가 앉으려고 하는 그곳에 어, 그 성경책도 갖다주시고 주보도 갖다주시고 어, 최대한 제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 모습에 제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또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미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철철 넘치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단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하나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사랑의 수준인 것입니다. 제자의 수준은 사랑의 수준이고 제자의 단계는 사랑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단계가 초보라면 제자의 수준도 초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단계가 우리 예수님의 수준의 단계가 만약 되신다면 바로 제자의 단계도 스승인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1절에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누구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분에게 어, 항상 당신은 제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안 사랑합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어, 원수가 되세요. 그럼 사랑해 드릴게요. 예.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나를 향해서 매일 볼 때마다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 한동안 이 어떤 분에게 상처와 이 아픔을 많이 겪고, 어, 주일 예배도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3주 정도 안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안 나간 게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입니다. 네 그때는 목사가 될지도 몰랐어요. 네 그때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너무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나 저한테 상처를 줄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더니 교회를 안 나가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는 게더 힘들어서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그 분을 정말 용서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렵,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 교회를 옮길까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코서는 결코 어, 어디 가도 나는 항상 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 그분에게 받은 그런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매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랑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어느 순간인가 사랑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당연히 반드시 네,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은 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C.S. 루이스가 그의 쓴 글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난 사람인지 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신문에 아주 흉악한 범죄를 어떤 유명인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 그 다음날 신문에는 다시 보도가 되기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야, 그 사람이 그런 정말 겉에 보기에는 순수하고 뭐,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죄를 저지른다니. 이랬는데, 그 다음날, 정정보도가 나오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김이 샌다 또는, 그 사람의 범죄한 거는, 분명 확실하다.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 그렇지. 그 사람이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너무 빨리 정정 보도가 나와서 그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렇게 잘 해결된 게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이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은 김이 된다거나 그 사람은 그런 죄를 저지른 게 분명히 믿다고, 믿고 그리고는 SNS나 이런 데다가 전부 막 유포하고 퍼뜨려서이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그 사람은 마귀가 되는 길에 들어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되는 길에 들어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탄의 자녀다.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본질적인 사랑은요. 바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그런 어,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기 원하는 마음. 내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할 때, 그때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잘되기를 원하는 마, 마음을 우리 칠 절에 넣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면요. 내가 늘 잘되기를 바라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잘되기를 바라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잘되기를 바라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자들.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또 시험이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못 되기를 바라시는가봐. 내가 행복한 꼴을 못 보죠. 내가 뭘 좀만 잘되는 것 같으면은 나를 꼭 걸려 넘어뜨리게 하시는 그런 아주 심술쟁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시고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또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다 잘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서 허용해 주시는. 우리의 성장에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어그러진 것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그 죽음을 오히려 다 담당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기쁨에 찬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래서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잘못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그러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아니시에요. 믿으십니까? 아니세요. 절대 아니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되길 바라시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뭘까요? 사랑의 반대, 미움은 바로 어,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는 것 나보다 더잘 못났으면 좋겠는 거, 뭐 이런 모든 마음이 사랑의 반대의 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요한 사도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잘 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 없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이라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신 교회가 건강해지고 잘 되기를 바래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 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또 신학생들.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히 여기신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귀히 여기고 잘 대해 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저토록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이 나도 다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멋진 사역, 놀라운 능력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성경 어디일까요? 네, 이합그 제가 신학교 갈때 신학교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행했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나의 어떤 유능함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나의 것들을 자랑하는 수준에 나눔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무례를 범하고 또 자기만을 생각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쉽게 화를 내고 특별히 약한 분들에게 더 분노하는 그런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참으면은 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려고 애쓰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20대 전도사 시절입니다. 시절에 청년부를 이제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청년이 어, 항상 말을 하면은 뭐가 이렇게 과장되고 허풍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말을 할까 아니면 뒷조사를 좀 해가지고 이것이 거짓임을 이 청년들에게 모두 알려서 다 이제 이 말을 못하게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때 단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목사님께 아 목사님이 런 청년이 있는데 아 정말 그 분명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모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를 만나면 맨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어 뭐라고 하시냐면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자는 무조건 성도를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성도가 하는 건 뭐든지 믿어주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 이 성도의 마음이고 또 목사님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 정말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으시면서 네, 사랑을 네, 키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분명한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신을 사랑하면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그냥 우리를 사랑해주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못하는 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걸 못해요. 제가 못하는 게, 먼저 미워, 어, 미안하다고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일부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가시는데, 저한테 먼저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사랑합니다를 이제 말씀을 인사를 나눴는데 먼저 사랑한다고 말을 할수 있는 사람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할수 있는 사람 사랑의 사람입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해 주셨나요? 아니죠. 우린 연약했고. 우린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수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거나 먼저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을 못 하는 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죄송하다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창피해 가지고 말을 잘못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도 챙피해서 말을 잘못하고 그래서 이제 말하면은 들여 보내주는데 말을 안 하고 계속 있어가지고 수업 끝날 때까지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앞에 서 있다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고집이 세, 막 이러시면서 이제 어, 그랬던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먼저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의 최초의 인류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과 약속을 한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어요. 그래서 따 먹고 나면서 자신들의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수치됨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막 그걸로 가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가리고 나니까 어때요? 그 잎사귀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그 잎사귀가 너무 엉성하잖아요. 그걸로 챙피함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그걸로 가린다고 가려지니 야 너의 죄를 생각하고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평생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한땀한땀 한땀 만드셔서 그리고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모습이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보였을 때, 뒤에서 그 사람을 흉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약함을, 어, 창피를 주고, 하질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의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의 어, 부족함을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요. 말못 하는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압니다. 그 소리를 시끄럽다고 듣지를 않고 오히려 그 아이의 아이가 배가 고픈지, 그 아이가 똥을 쌌는지, 아니면 그 아이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그것에 아주 민감해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죠. 그다음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은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 그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어 그곳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날까요? 왜냐면 그곳에 있다가는 어 아담의 다른 많은 후손들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욕을 먹고 계속해서 어 정죄를 당하고 비판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 다른 곳에 가서 살도록 배려해 주심의 모습이 그곳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도록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담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도 뭐죠? 바로 선악과를 따 먹고 범죄한 인류가 그 옆에 있는 영생나무를 따 먹고 범죄한 채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 아니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로 그곳에서 떠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떠난 가인이 살인죄를 지고 떠난 가인이 어,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저를 죽일 텐데요. 아담의 후손들이 그 형제들이 저를 만나면 형제를 죽인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저를 죽이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면 넌 죽어도 싸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인을 위해서 표를 주십니다. 어,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이라 할지라도 어, 살려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사랑은요,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는가? 사랑은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그리고 최선의 그런 것들로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는 이제 사망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영원한 모든 인생이 꿈꾸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어줌이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이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수고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최선의 것을 행해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기 희생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 나에게 달라고만 하는 그런 받기만 원하는 사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볼때 우리 안에도 사랑이 메마르고 우리 안에 유능함은 추구하지만 정말 사랑을 추구하지는 않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볼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2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말끔히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뭘까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도록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 거하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 단서가 뭘까요? 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심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교리에 아마 뭔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다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심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우리의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하지 않은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을 주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요, 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성도들이 그 자유를 오히려 사랑의 기회로 삼지를 않고 자신의 소욕을 따르는 정욕을 채우는 방종으로 나아가는 자유를 삼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로 앞절에,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사랑은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랑의 여덟 가지 특성을 지금 나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로마서 5장5 절의 말씀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 깨진 독을 어떻게 그 가운데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그 독을 물에다 갖다 던져 넣을 때 가능하죠. 깨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독을 물에 갖다 넣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정말 채워지지 않는 이텅빈 마음을 어떻게 사랑으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성령의 충만에 던져 넣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철철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정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변치 않는 사랑 의심하지 말고 정말 내가 잘 되기 바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날마다 그 사랑 충만하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